프로티스 하는 거예요. 현재 완료 진행. 여기서 he has been watching TV for 5 hours. 여기서 has been watching으로 하죠. 왜? 5시간 동안 쭉 보고 있는 중이야. 그치?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다음에 it has been snowing since yesterday.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다라는 중. 그 얘기잖아. 그치? They have been playing games for 2 hours. 지금도 계속 게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어렵지 않지? 그럼 요거 단어는 아마 중유에서 체크해놨나봐. Well known이야. Well known. 이거 무슨 뜻이야? 잘 알려진이지. 그치? 그래서 이 앞에는 잘 알려진, 이거 형용사야. 하나에. 그래서 잘 알려지니까 비 앞에 뭐가 도와? 형용사 앞에? 비동사 오겠지. 그치? Well known as. 근데 이게 as가 붙어가지고 이 뒤에는 매우 영양이 가득한 음식으로서 잘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소유민 완두콩. 어? 소유민 뭐예요? 콩. 완두콩. 소이빈 보자. 소이빈이 그냥 콩인가? 그냥 콩이다. 그냥 콩. 완두콩까지는 아니야. 다음에 expression과 meaning. 이거 선생님 생각엔 이거는 뜻만 알면 예를 가지고 객관식 내실 것 같아. 이거를 서술형으로 내진 않으실 것 같아. 어쨌든 한번 보자. I slipped my mind 하면은 뭐야? 깜빡 잊어버리다. sleep이 뭐니? 그렇지. 어? 그렇지. 그러니까 나의 마음에서 미끄러졌다라는 거야. 그것이. 그치? 그다음에 I feel like a million dollars. 나는 뭐처럼 느껴? 백만 달러들처럼 느껴. 뭐 말은 안 되지만. 100만 달러 뭐 본 것처럼 느껴, 가진 것처럼 느껴, 뭐 이런 거지. 그다음에 it's so heartbreaking. 이 heartbreaking 뭐니? 깨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겠어? 실현당했을 때? 난 가슴 미어질 듯 아파. It's so heartbreaking. 여기서 it's라는 것도 중요하다. 왜? I'm이 아니야. 어? It's.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아니라. 내 감정 얘기하는데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It's so heartbreaking. 그 다음에 you have a big mouth. 뭐야? 너? 입 크다가 아니야. 그치? 큰 입 가졌다가 아니라 말 많다. 수다스럽다. 그치? Who caught the cheese? 이거 뭐야? 누가 방귀 뀌었어. 넘어갈게요.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이거 중요한 거다. 이거. 그치? 어디서 나왔는데? 이거 시험범위 아니니? 너네들?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이거 뭐야? 나 너무 긴장돼. 초조해. 이 배 위 안에 나비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 뭐야? 쿵쿵쿵쿵쿵쿵 이렇게 뛴다는 거지. 그 다음에 why the long face? 이거 long face 뭐야? long? 길다인데 여기서는 우울하다라는 뜻으로 쓰여. 그치? 지루한, 장장 이런 뜻도 있긴 있어. 지루한. 어쨌든 우울해하고 있어. You are the apple of my eye. 아, apple of my eye 뭐니? 내 눈에 사과. 눈알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 그 얘기지? I need a doggy bag. 이거 저기 뭐 나왔다. 그치? 금정 중에 이거 나왔다. doggy bag. I need a doggy bag. 포장해 주세요. 알았어? 이거 나올 수도 있겠다. 아니 이거 도기백이라고 쓰면 안 돼. 그냥 I don't like 도기백이라고 써야 돼. 거기는 이제 거기 칸을 채우라고 했으니까. Would you like? 응. I would like? 하고 싶다. 응. 원하다. 그 다음에 Today's Key Expressions에서 의견 묻고 답하기. How did you like the hamburger 했어?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이거 정확하게 기억해줘야 돼. 너 햄버거 어땠니?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본다고? 태연아? Like? 여기서 How did you like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네 개 비워놓으면 이렇게 쓰면 되고 3개 비워놓으면은 이렇게 2개 비워놓으면 How was the hamburger 한다라는 거야. 이해 갔어?
이해 안 가? 이해 가지? 그 다음에 I like it a lot 할 때 여기서 나는 그것이 매우 좋았어. 많이 좋았어. 그치? It was delicious. 여기다가 이제 한 문장으로 만들 때 혹 나올 수 있어. I like it a lot because it was delicious. 그치?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혹시 몰라서 노빠시면 이거 적어놨어요. 무슨 뜻이니? Delicious? 맛있네. Yummy? 맛있네. 그치? Tasty? 맛있네. 그렇지. Great? 되게 맛있는 거야. Good. 그런 거지. Okay. 근데 괜찮아. 그치? Terrible, horrible. 다? 끔찍한. 끔찍한. Salty, sweet. 짜고 달고, 그치? Hot, spicy, 둘 다 매운이지, 그치? 그다음에 to 부정사의 부정인데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to 부정사야. 뭐냐면 She told me to sit on the chair. 그냥 그녀는 나에게 말했어. 뭐 하라고? 그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to sit 하라고, to sit 하라고 이 be가 to sit 하는 거란 말이야. 어? It told me to sit on chair. 누가 해야 되는 거니 이거는? 누가 앉아야 되는 거야? 그녀가 앉아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야. 그치? 근데 말을 사실 해석해보면 다 되잖아. 그녀는 나에게 뭐라고 말했어? 그치, 의자에 앉으라고 말했지. 이게 되게 중요하기도 해. 근데 왜냐면 이게 tell, beg, allowed, advise, ask, want와 같이 쓰이는 동사들이기 때문에 그래. 5형식이지, 5형식. 그치? 그래서 He told me to sit 하면은 앉으라고 이런 뜻이지. 그치? 5형식 아니라 4형식이다, 4형식. 그치? To sit, to 부정사니까. Tell, 뭐니? 말하다, beg. 어? 간청하다, allow, advise, 조언하다, ask. 요청하다, 그지? want, 원하다. 이거 의미가 주어가 A에게 B하라고 하다, 뭐뭐 하다라는 거지. 이거는 괜찮지? 어?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건 예고, to sit 하라는 건 예고, 여기다가 뭐뭐 하지 말아라고 할 때 어떻게 하냐는 거지? 뭐야? to 앞에다가 붙여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치? She told me to not sit on the chair 아니라는 거지. Not to sit on the chair. 이건 머릿속에 꼭꼭꼭 집어넣으세요. 혹은 여기다가 뭘 더 쓸 수 있다라는 거야. never도 쓸 수 있다는 거야. 그치? 네.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쓰임은 간단하게 나가서 여기 I have an uncle who teaches English in the middle school 했을 때 that과 what은 쓸 수 없다라는 거. 계속적 문법으로. 그치? 네. 어? 우리 이거 체크하고 가자. 다행히 우리가 이거 시험으로 봐봐서 체크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태연아, 이거 여기 컴마 꼭 써야 된다. 네. 서술형으로 나올 것 같아. 여기도 as의 쓰임 이거 그냥 넘어가 되겠니? 관계대명사 어려워? 다시 한번? 왜? 전치사 뒤 명사 as 뒤 명사 쓴 전치사 뭐 as 뒤 주어 명사 쓴 접속사는 알겠는데 뜻도 외워야 돼요? 이거는 그 해석하면 할 수 있어. 이거는 해석하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좀 알고 있어야겠지, 그치?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쓰임 아직 태연이 좀 완벽하게 안 왔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보자. I have an uncle이면은 나는 여기에서 끝나 말하자 문장이, 그치? 근데 후 다음은 뭘 수식해? 얘를 수식해 준단 말이야. 얘를 설명해 준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나는 한 명의 삼촌이 있어. 그렇게 되는 거야. 어떤 삼촌? 그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어떤 삼촌? 중학교에서 영어 가르치는 삼촌 나 한 명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삼촌이 여러 명이야? 한 명밖에 없어? 그렇지. 나 한 명이 여기 언니 있잖아, 언니. 그치?
근데 계속적 쓰임에서는 I have an uncle, yeah. 나 한 명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되잖아. 그 사람은 뭐 하고 있어? 중학교에서 그럼 또 한 사람 또 있을 수 있겠지. 그치? I have another 있을 수 있겠지? 네. 그러니까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야. 뜻이 다르지? 분명히. 그런데 선행사는으로 해석하면은 자연스럽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다가 대시나 와시나를 쓸 수 없다는 거야. 왜? 어? 봐봐. 아까 뭐라 그랬어? 컴마 있으면 뭐라 그랬어? 얘가 절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절인데 여기다 됐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어? 왔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는 거야. 조금 이해 가니? 응. As 쓰임 보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하면 She was dressed as a princess야. 그러면은 이게 해석해보면 그녀는 입었어. 어? 뭐뭐처럼 이렇게 되겠지. 그는 일에 매니저처럼이니? 매니저로서겠지. 좀 해석 되겠니? 그리고 여기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접속사 플러스 주동사 이거는 알겠지? 네. 이거 이해가? 태연이? 태연이? 그다음에 이게 접속사 플러스 주동이라는 게 결국은 뭘 데리고 간다는 거야? 절을 데리고 간다는 거야. 절. 그치? 완전한 문장 절을 가지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as time went by 있지? 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시간이 가고 뭐 일들은 더 나빠져, 그치? 그럼 뭐가 나오겠어 여기는? 나오겠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지. 그리고 또 Sally opened things 여기까지 이 문장이 끝나. 뭐야? Sally는 가끔 노래해. 종종 노래해. As she takes a shower. As. 그렇지. 샤워하면서겠지. 여기다가 샤워할수록 함에 따라 아니잖아. 그치? As he is not honest. I don't like him. 여기는? 그가 정직하지 않아. 그냥 거기까지 끊어봐.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아. 그치? 왜 그렇게 쓰이고? As 뭐겠어? 얘가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얘 이렇다라는 거지. 결과가 나오지, 그지? 그래서 as가 원인이 되지.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여기서는 Rome 있을 때 do 해라 뭐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이거는 다시 한번 저기 시험 전에도 한번 다시 봐라 이거. 이거는 나온다. 느낌상. 패러그래프 이게 하나하나하나 나왔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데. 샌드위치는 뭐야? 4세기 샌드위치 백작이지? 사이드 1. 엠브로스 2. 그치. 점보. 코끼리. 이쪽이 이제 나올 수 있죠. 이쪽이, 그죠? 이쪽이 나올 수 있는 거야. 패닉. 거기 크리스. 그 파파라쪼. 이탈리아. 됐어요? 네. 이거 다시 한번 시험 전에 보고. 그 다음에 컴피션 퀘스천즈에서 여기서는 이거는 문장을 시험 전에 외워줘. 한번. 그러니까 내일 좀 전체를 외워줘. 이거 답은 외워야 되는 거야. 답은. 그치? 이거 나온다. 네. 이거 느낌 나온다. What was General Burnside famous? Be famous for 있지? 뭐야? 무엇으로? 유명하냐. 그래서 뜻은 General Burnside가 무엇을 유명하냐. 그치? 근데 자 해보자. 시작. He was famous for his facial hair. 오케이? 그는 뭐로 유명했어? 그의 얼굴의 털로 유명했다는 거야. 요거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How did Jumbo become famous in the London Zoo? 이거 무슨 뜻이니? 어떻게 Jumbo가 런던 동물에서 여기서 이제 become도 나오지. 그치? famous. 그래서 대답은 시작.
He giving lies to love children. Give lies 한다라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이게 표현이 좀 독특하거든. 그치? 이거 맞아, 근데? He giving lies? 좀 이상해. 이거 동사 없잖아. He became famous by giving lies to children. 자, 다시 한 번. He be. 어? He became famous by giving lies to children. Became famous? 네. 그 다음에? By. 와, 큰일 날 뻔했다, 야, 이거. 고정일까요? 그렇지. 이거 너무 중요한데, 이거 이렇게. He became famous by giving lies to children. 될 수가 없거든. He giving이 될 수가 없거든. 아무리 축약을 해도. by 다음에, by는 뭐니? 전치사지. 어, 전치사 다음에 뭐 와야겠어? 동명사 온다는 거야. 명사 온다는 거야. 그래서 giving lies 한다라는 거지. 그지? 위에서도 become famous 했잖아. 앞에 did 있고. 그러니까 대답 어떻게 해? He became famous 됐다는 거야. 알겠어? 요것도 잘 챙기고 가라. 어? 괜히 또 he become famous 했다가 또 becomes 했다가 또 틀려라. Where did Pen live? 어디에 펜 사니? 그치? 어디에 살아? 같이 시작. He lived in a forest. 이건 쉽지. 그 다음에 Why did Pen shake the trees? 왜 펜이 그 나무들을 흔들었어? 시작. Pen shook the trees to prevent the travel. 그리고 1번도 his unusual face. 봐봐, 잠시만. He 여기 1번? 1번? 네. He's unusual. Unusual 중요해. 독특한 인자는, 그치? 이것도 중요해. 나올 수 있는 단어야. 자, 다음. Penny shook. Shake, did shake 나왔지? 이거에 대한 과거형으로 나올 수 있겠지? 어, Pen shook 했어. 그리고 the trees 뭐 하기 위해서? To frighten. 이것도 중요하다. 뭐 하기 위해서? 놀라게 하다잖아, 그치? 어, 그 뭐야, 그 지문에서 frightened 나오지? 네. 어, 이건 뭐야? 그치, 컵을 먹다고. 얘는 to frighten 하면 컵을 주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겠지. 네. 저희 영어쌤이 본문에는 더 트래블러를 나왔는데 펜이 이렇게 한국어니까 트래블러라고 쓰랬어요.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도? 네. 트래블러가 아니라 트래블러. 더 트래블러 말고 그냥 트래블러를 쓰라고. 더 트래블러로 하지 말고 S 붙이라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what is paparazzi's job in the movie? 그 영화에서 파파라치의 직업이 뭐였어? He is a photographer. 쉽죠? 단어 챙기고. What does the word paparazzo today mean? 오늘날 파파라치가 의미하는 것은? 자, 같이 시작. It means an annoying photographer who follows stars. 중요하죠, 이거. 여기 뭐 나와요? annoying 나온다는 거야. annoying 나오는데, annoying 무슨 뜻이야? 성가시게 하는 이런 뜻이죠. annoying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은 의미한다. 하나의 그 앞에 on도 챙겨주고, 그지? 또 who follows star 하는 뜻은 뭐야? 스타를 쫓아. 그렇지. 스타를 쫓는 포토그래퍼를 얘기하는 거지. 됐어요? 자, 여기까지.